USB 쓰면서 잠깐 PC가 이제 마탱이가 갔네요. 제가 아무래도 USB 이제 캠을 쓰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USB를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LED가 깜빡이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LED가 깜빡이는데, 여기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미 펌웨어를 하나 이제 다운로드를 한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실습을 다시 요거를 다운로드 하는 걸 다시 지금 실습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 옆에다 요런 식으로 이제 두고, 일단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요런 식으로 이제 뜨죠. 요런 식으로 뜨는데, 일단 요 상태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저희는 지금 아두이노 우노 보드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두이노 우노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요 아두이노 우노 확인하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아두이노 우노고요. 보시면은, 이 스케치, 그 다음에 툴에,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눌렀네. 툴에, 보드에, 그 다음에, 보드에 이제 아두이노 우노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포트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 아두이노를 꽂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가 잡혀야 되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COM19로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1번부터 뭐몇 번에 잡힐지 모르니까, 그거는 사실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포트가 나와만 있으면 현재 잡혀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컴파일, 요게 다운로드, 업로드죠. 그 다음 요거 컴파일을 먼저 하고, 여기 지금 막 글씨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에 지금 컴파일이랑 업로드라고 지금 위에서 지금 세네 번째 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화면을 이제 요 밑에 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이제 그거 체크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체크를 해 놓으시면 더 이제 어떤 과정을 확인할 수, 이제 눈으로 확인하기가 되게 편하니까, 그게 차라리 나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업로드라고 있잖아요. 이 업로드를,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방송한 걸 봤더니, 마우스 커서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직 그거 마우스 커서를 또 보이게 하는 거를 잘 몰라서, 일단 그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이게 하는지는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제가 말로 다 설명해야죠. 그 전까지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제 업로드라고 있는데, 여기 업로드 아이콘을 또 이제 위에서 이제 확인이 있고 업로드라고 있는데, 업로드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또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다운로드가 다 됐어요. 아까는 지금 LED가 원래는 깜빡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LED가 L이라고 써져 있는 요 부분. 요 부분 지금 깜빡이지 않는 거 보이시죠? 요게 지금 요 지금 빈 걸로 지금 제가 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요게 지금 다운 확인 여기 컴파일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걸로 업로드 지금 시킨 건데요. 뭐 어쨌든 지금 아무것도 깜빡이지 않죠? 이 아두이노의 장점 중에 하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제가 되게 잘돼 있어요. 이 예제가 되게 잘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제라고 있죠? 그 다음에 쭉 베이직에 보시면, 여기 지금 블링크라고 써 있잖아요? 이 블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지금 하나, 창이 하나 더 열리거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아무것도 없던 창을 없애주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 예제가 이제 되게 잘돼 있어서, 이 예제만 제대로 불러와서 다운로드 해도, 여러분이 어떤 테스트, 기본적인 테스트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편리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이제 이것저것 테스트할 때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예제 보시면은 기본 예제도 쭉 있고, 그다음 밑에 이제 추가 라이브러리 추가했을 때 어떤 예제들도 같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거 보시면은 될 거고, 일단 우리는 저희는 이제
LED를 먼저 동작시켜 볼 거니까요. 여기 지금 LED 예제 블링크라고 있잖아요. 깜빡인다는 건데, 여기 써 있는 영어 보시면 turn on LED for 1 second, 1초마다 이제 한 번씩 깜빡이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아두이노에서 만들어 아두이노.cc에서 이제 관련된 문서를 볼수 있고, 2014년 5월 8일에 이제 수정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일단 실제로 요거는 이제 주석이라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슬러시하고 지금 곱하게 돼 있는데, 요건 시어너 문법이랑 똑같습니다. 시어너 문법이랑 똑같은데, 요건 이제 주석이라 그래서 일종의 설명이에요. 사실 소스 코드랑은 별개죠. 이건 지워도 상관없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요것도 주석입니다. 요 위에 거랑 좀 색깔이 다르죠. 요거는 위에 거는 이제 이걸 통으로 주석다는 거고, 요 밑에 여기 지금 슬러시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 줄이 다 주석이에요. 코드랑은 이제 별개로 돼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실제 코드는 여기서부터 실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새 파일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본그 아두이노 화면에는 요 셋업이랑 요 루프만 들어있잖아요. 요게 사실 기본 어떤 바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그냥 다 코딩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예제를 불러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것저것 지금 주석들이 달렸는데, 요게 이제 일종의 설명이죠.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핀 13번을 지금 초기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LED, 여기 지금 L이라고 써 있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디지털 그핀 13번에 지금 달려 있는 거거든요. 줌이 바로바로 안 되네요, 이거. 왠지 잘 모르겠는데 오토 줌이라 그런가? 뭐 어쨌든 요 L이 이제 그 13번 핀에 이제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건데, 요거를 이제 핀 모드라 그래서 이 핀을 이제 인풋으로 쓸 거냐, 아웃풋으로 쓸 거냐인데, 저희는 이제 LED를 동작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웃풋이라고 써놓고, 요게 지금 아웃풋 구문이거든요. 아웃풋이라고 써놓은 거고, 그 다음 요 밑에 보시면 이제 루프문이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 셋업은 초기화 부분, 그 다음에 이 루프문은 실제 이제 이 아두이노가 계속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도록 이제 계속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어떤 코드를 이 루프 안에다 넣으면 된다고 했죠. 이 루프문 안에 이제 코드를 해석해 보면, 디지털 라이트라 그래서 지금 13번 핀 위에서 이제 말한 13번 핀, 요 LED 연결된 핀, 요 LED 연결된 핀, 이 13번 핀은 하이, 이제 턴더 LED 온이라고 써 있죠. LED가 지금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인데, 요 LED를 킨다는 거를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딜레이 지금 1000이라고 됐는데, 이게 미리세크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1000ms니까 1초가 되는 거죠. 1초 동안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라이트 13번 핀은 LED 연결된 요 핀이죠. 13번 핀을 다시 이제 로우, 이제 0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이는 1이라고 보시면 되고, 로우는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다시 0으로 만들어주고, 요거는 이제 LED가 꺼지는 거죠. LED가 꺼지고, 다시 딜레이 1000ms니까 1초를 또 쉬고, 이런 동작이 이제,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 루프는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디지털 라이트 하이 또 1초 쉬고, 그 다음 디지털 라이트 로우 또 1초 쉬고, 여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1초마다 LED가 하이가 됐다 로우가 됐다 하이가 됐다 로우가 됐다인데, 그게 이제 LED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될 거예요. 그럼 요거를 제가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컴파일하고 업로드 할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아까는 컴파일 따로 하고 컴파일 한번 하고 업로드하고 했는데, 요거를 사실 업로드를 한번 눌러주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제 지금 처음이라서 제가 따로따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컴파일 완료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 지금 업로딩 완료라고 떴죠. 지금 여기 보이시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LED, 지금 LED 깜빡이가 있잖아요. 지금 LED 깜빡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그래요. 지금 같은 거를 한번 다시 다운로드 해볼게요. 이번에는 업로드만 눌러보면은 컴파일도 되고 업로드도 한꺼번에 되거든요. 그걸 한번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지금 업로드 완료가 됐는데, 똑같이 지금 1초마다 깜빡이는 동작을 하고 있죠. 그럼 요거를 응용해서 한번 더 지금 해볼게요. 그럼 1초마다 깜빡였는데, 0.5초마다 깜빡이게 하고 싶으면 여기를 500으로 바꾸면 되겠죠. 요번에도 요 1000을
500으로 바꾼 뒤에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지금 되고, 컴파일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업로드가 진행 중이죠. 좀더 빨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잘안 느껴지시면 이거를 제가 100ms로 바꿔볼게요. 그럼 0.1초마다 지금 깜빡이는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0.1초마다 깜빡이는 거. 사실 정확하게 0.1초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는데 대략적으로는 맞을 거예요. 그럼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그러면은 10ms마다 한번 깜빡이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10ms마다 진짜 깜빡이는지 봐볼게요. 보이시나요? 깜빡이는 거? 깜빡이는 게 이게 지금 거의 지금 미세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미세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사람 눈은 20Hz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깜빡이면 눈에 이제 사람 눈은 잔상이 남잖아요. 그 잔상 효과 때문에 이제 이게 깜빡이는지 안 깜빡이는지 구별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이제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눈에는 지금 거의 계속 들어온 상태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게 이제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영화, TV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한 장면 어떤 사진들이 여러 장 계속 연속적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 눈에 이제 단점을 이용한 어떤 응용 작품들이 되겠죠. 일단은 LED 깜빡이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해봤고, 요거를 이제 제가 방금 잔상 효과를 왜 설명드렸냐면, 나중에 세그먼트 구동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잠깐 쓸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다이나믹 구동이라고도 하고, 뭐, 스태틱 구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사실 이제 요런 이제 깜빡이는 이제 잔상 효과를 이용하는 거를 이제 어떤 다이나믹 구동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인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요거 이제 LED는 뭐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긴 하지만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LED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디버깅 하는데 좀 불편한 편이거든요. 아까처럼 이제 예제에 들어가서 베이직 들어가서 시리얼 통신 예제가 좀 여기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좀 자세히 나온 게.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못 찾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구글을 통해서 아두이노 사이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두이노 이용하시다가 항상 구글을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걸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두이노 시리얼 통신. 이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시리얼 통신 관련돼서 강좌들을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아두이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도 요 관련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네요. 아두이노 시리얼 프린트. 아두이노 사이트에 가면은 이제 어떤 아두이노에서 지원하는 각각의 어떤 함수들이나 예제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제도 같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셋업에 이런 식으로 이제 셋업에 시리얼 통신 초기화를 이런 식으로 하고 속도를 9600 보레이트를 쓰는 거죠. BPS. 그 다음에 이제 루프 문에는 이제 시리얼 노 포맷해서 뭐 이것저것 어떤 시리얼 통신의 어떤 포맷들을 지금 여기다가 출력을 할수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써보죠. 요거를 한번 제가 복사해서 그대로 써볼게요. 지금 루프문이 되어 있는데, 그 루프문은 사실 루프문까지 확인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요걸 복사해서, 아까 블링크 썼었는데, 다시 새 파일 하고, 여기 있는 걸다 지우고, 아까 아두이노 그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 코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요 앞에 지금 int x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변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요 variable이라고 그랬는데 변수가 뭐냐면 저희 수학 지금 뭐 배웠을 텐데 변수는 어떤 변하는 수죠. 변하는 수. 저 int 안에는 어떤 다른 변화되는 어떤 숫자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변수의 반대말은 static인데 변수, 정수, 정수? 뭐 어쨌든 그 스태틱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거기다 초기화 설정을 하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이제 나름 쓸 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초기화 구문 보면은 시리얼 빅인 해서 9600 보레이트. 이 9600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시리얼 통신 할때 이거 속도를 맞춰줘야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9600을 잘 기억해 놓으면 되고 저걸로 이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우리 실제로 볼 코드는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프린트 라벨이라고 그랬는데 노 포맷이라는 거를 이제 출력을 해주고 시리얼 통신으로 그 다음에 탭을 하나 띄워주고 그 다음에 DEC라는 걸 찍어주고 또 탭을 찍어주고 헥사 찍어주고 또 탭을 찍어주고 옥토를 찍어주고 또 탭을 찍어주고 이게 뭐냐면 이게 DEC는 10진수, 헥스는 16진수, 옥토는 8진수, 빅은 2진수예요. 이거를 0부터 64까지 포문으로 이제 포문이 뭐냐면 반복문이거든요. 이게 시어너를 다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시어너를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이 시어너에서 이제 포문을 통해서 이 x라는 아까 위에서 지금 변수 선언을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0이라고 이제 초기화를 해줬는데 이 포문 안에서도 이제 x를 0부터 시작하고 그거는 이제 64까지 x++가 하나씩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0, x에다 0도 한번 넣고, x에다 1도 넣고, 2도 넣고, 이거를 63까지 하는 거죠. 64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63까지 하는데, 이 x를 어떻게 할 거냐. 시리얼 통신으로, 이제, 하나씩 출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대로 출력하고, x를 그대로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10진수, 16진수, 그 다음 8진수, 2진수,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거거든요. 그거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딜레이 200ms인데 이건 200ms 잠깐 쉬었다가 캐리지 리턴이라고 해서 다음 줄로 이제 넘어가서 다시 찍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x라는 그 지금 변수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 0일 때이 0이라는 값에 대해서 포맷이 없을 때 출력하고 그 다음에 10진수, 16진수, 8진수, 2진수를 출력한 후에 다음 줄에는 1일 때 포맷이 없고 그 다음에 10진수, 16진수, 8진수, 2진수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또그 다음 줄에는 2일 때 이걸 순서대로 64까지 한다는데 64는 좀 기니까 쟤는 8로 고쳐보죠. 8로 고친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업로드랑 컴파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업로드를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이제 저장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면 항상 반드시 저장을 해야지만 진행을 할수 있거든요. 요거 이제 아두이노라는 어떤 그 내문서 라이브러 그 폴더 안에 이게 저장이 되는데 거기다 그냥 아무데나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컴파일이 진행되는 걸 여기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업로딩 중이고 업로딩 완료. 완료됐는데 사실상 지금 요 아두이노는 아까 넣었던 거에서 딱히 변한 건 없어요. LED는 지금 계속 딱히 변한 게 있긴 있죠. 사실 지금 저희가 그 아까 만들었던 건요 LED고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은 지금 LED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깜빡이는 거 보이시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시리얼 통신이거든요? 지금 줌이 잘안 땡겨지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TX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트랜스미트거든요? 지금 PC에서 이 아두이노 쪽으로 지금 신호를 계속 보내고 아두이노에서 지금 PC 쪽으로 그 트랜스미터라 그래서 계속 보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두이노에서 PC로 신호를 계속 보내니까 이 트랜스미터 TX라는 핀이 계속 LED가 이제 깜빡이는 거죠. 지금 이제 멈췄는데 이 멈춘 이유는 지금 200ms마다 지금 계속 신호를 다 보내고 지금 멈춘 상태인 것 같거든요. 한번더 볼게요. 실제로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툴에 보시면은 시리얼 모니터라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설명드렸는데, 시리얼 모니터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9600부터 이것저것 속도가 있잖아요. 이게 1100, 1011, 11500, 11만 5200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무 글자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저희 지금 초기 할 때,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시리얼 비긴 900이라고 해놨잖아요. 요 900이 지금 여기 이 속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900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900으로 맞춰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신호가 나오죠. 지금 탭이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데, 이거 뒤에 자리에는 또 심지어 0이 뜨네요. 지금 8까지만 해서 지금 계속 뜨고 있거든요. 요거를 지금 여기 자동 스크롤을 한번 멈춰 볼게요. 일단 맨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면 노 포맷이 지금 여기 1, 2, 3, 4, 5, 6, 7이고 그다음에 DC가 10진수로 1, 2, 3, 4, 5, 6, 7. 아, 이게 지금 8까지만 하는데 8진수까지 그대로 나오니까 2진수 빼고는 다 똑같네요. 그러면은 최대가 이제 16진수니까 16진수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16진수니까 여기 17로 바꿔서 16진수까지 표시되도록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업로드 완료. 지금 시리얼 통신 나오고 있죠? 지금 아까랑 좀 다르게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위에서 볼게요. 노포맷일 때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냥 10진수로 표시되네요. 그 다음에 10진수 표시를 할 때는 뭐 방금 얘기한 대로 10진수고 그 다음에 이제 헥사값이 이쪽 지금 여기 보면은 1, 2, 3, 4, 5, 6, 7, 8, 9그 다음에 A, B, C, D, E, F 요게 이제 16진수고 그 다음 다시 10그 다음에 여기 그 8진수를 한번 봐보면 1, 2, 3, 4, 5, 6, 7그 다음에 10 8이 없죠. 1, 2, 3, 4, 5, 6, 7그 다음에 20 8이 없죠. 맨 끝에는 2진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진수법으로 계산해보면 이제 맞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 자동 스크롤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아두이노가 지금 계속 연산하면서 출력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왜 중요하냐면 저희 마음대로 이제 시리얼 통신에서 저희 마음대로 이제 원하는 문자들이나 숫자들을 찍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시리얼 프린트라고 해서 최대한 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실 C 언어 처음 배우실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헬로 월드 찍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 볼게요.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이제 찍고 쓸데없는 주석들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 변수도 안 쓰니까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소화, 시리얼 통신 최소화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되겠죠? 헬로 월드인데, 헬로 월드를 찍고, 요건 이제 캐리지 리턴이었는데, 요것도 바로 지우고, 헬로 월드를 찍고, 여기다 이제 프린트 ln이라고 하면, 요게 바로 캐리지 리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200ms 뒤에, 이것도 제가 너무 빠르니까 1초로 바꿀게요. 1초마다 헬로 월드를 계속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가 됐고, 그 다음 시리얼 모니터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Hello World, Hello World. 이제 매일 초마다 Hello World가 계속 찍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찍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LED 같은 경우에는 켜졌는지 꺼졌는지 두 종류밖에 안 되는데, 이 시리얼 통신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걸 확인하고 싶다면 그 부분에 이제 저런 문자를 넣어서, 지금 어디까지는 최소한 정상적으로 실행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이번 시간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길게 됐네요. 아무래도 실습을 진행하다 보니까는 조금 길어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 지금 멀티펑션 보드 있잖아요. 요거 LED를 동작시키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